남성 건강에 대한 국제학회 최신 지견을 쉽게 풀어드립니다. 논문 읽어주는 의사. 이번에 하나 또 나왔던 내용이 발기부전에서 전립선암 합병증 예방에 대한 내용이에요. 전립선암 합병증 예방 혹은 전립선암 환자들에서 음경 재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립선암 환자들 중에 수술하고 났을 때 발기부전이나 요실금이 오는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. 줄이려고 로봇 수술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하지만 뭐 그래도 일정 비율의 환자들은 계속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생기더라라는 것이 지금 연구 결과입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사람들마다 형태가 달라요. 몇 퍼센트의 환자는 혈관이 옆으로 가고 몇 퍼센트는 중간으로 가고 몇 퍼센트는 또 뭐 다르게 둘 쪽 다 가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중간으로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 그걸 어떻게 피해서 전립선을 다 잘라내겠어요. 그건 같이 잘라내지게 되지.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과 요실금이 온다. 그게 지금의 이제 얘기인데 약간의 손상을 입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나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서 발기부전이 생기는 빈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혹은 회복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왜 시알리스라는 약 있잖아요. 발기부전 치료제. 그거 중에 저용량이 있거든요. 그거를 수술 전 한 달부터 그 다음에 수술 후 거의 6개월에서 1년까지 매일 소량을 계속 꾸준하게 복용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했을 때 발기부전이 회복되는 환자 비율이 좀 더 높았다라는 게 처음 음경 재활이라는 개념의 시작이었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수술 전에부터 복용했던 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다. 수술 끝나고 나서는 매일 복용한 사람이나 필요할 때 복용했던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어요. 어떻게 보면은 그게 혈액순환 개선제이기 때문에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줘서 발기부전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약을 그렇게 좀 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권고예요. 권고 사항이에요. 근데 전혀 반응이 없던 사람이 약을 먹으면은 좋아지는가? 사실 그렇진 않아요. 이 연구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수술 전 발기력이 좋았다는 거예요. 수술 전에 괜찮았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. 수술 전에 약했는데 수술 받고 나서 약 먹으면 좋아진다. 아, 그건 아니에요. 그래서 수술 전에 발기력이 괜찮으셨던 분들은 약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수술 후에 이제 발기부전의 발생 빈도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되실 내용 같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학회에서 이렇게 듣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혼자 다시 정리하면서 이제 복습하는 공부가 되는 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에요. 어떤 거 보면은 뭐 정말 상업적인 정보도 많고 뭐 혹은 무슨 뭐 먹으면 낫는다더라 뭐 이런 이상한 정보들도 많고 그래서 환자 입장이 돼 보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요즘 뭐 인터넷 보면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인터넷에는 고급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딱 고급 정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공인된 우리가 공신력 있고 많은 의사들이 객관적이라고 믿을 만하다고 얘기하는 학회들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들의 그 건강에 특히나 남성 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